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제쿨에서 나온 슈퍼히어로즈 0211 그중에서 마샨맨 헌터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흔히 보이는 캐릭터는 아닌데요. 히어로 중에 한 명이고요. DC 코믹스에 나오는 히어로 중에 한 명이고 신비로인 존재인데 화성의 마지막 생존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강력한 힘에다가 비행술, 투명화, 변신술, 텔레파시 등 무시무시한 능력으로 무장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는 저기 저 지구의 시민들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을 서고 있는 그런 캐릭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나온 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옛날에 아마 짝퉁에서 한번 작년쯤에 나왔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한번 만들어 봤던 것 같은데 하도 오래돼서 가물가물하네요. 자,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자, 여기 슈퍼점퍼가 들어있고 무슨 보석 같은 게 하나 들어있는데요. 총 6종류가 나와 있는데 좀 업그레이드된 것도 있고 좀 별로인 것도 있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자, 국내에는 뭐 아마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 들어오게 되면 마음에 드는 캐릭터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 정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베인이 상당히 멋지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자, 슈퍼히어로 카드 하나 들어있고, 자, 캐릭터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자, 이거는 뭐 그냥 뭐 설명서 있는데, 아, 망토가 좀 독특하게 되어 있죠? 위아래, 옛날에도 이것 때문에 고생했던 것 같은 기억이 슬쩍 나네요. 자, 이렇게 다양한 캐릭터 있는데, 자, 그 망토 한번 이쁘게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망토가 두 개구나. 하나가 아니고, 두 개였으면 또 고생했었을 텐데. 자, 다리가 어디 갔느냐? 다리가 여기 있네요. 자, 다리가 여기 있는데요. 자, 망토 끼우기 전에 프린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굴 프린팅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상당히 진하게 되어 있는데 저 박스에는 약간 조금 밤색인 것처럼 되어 있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뒤쪽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좀 단순 심플한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자, 아까 끼워 주라고 한 망토 같은 경우에는 자, 목에는 뭐 기존적으로 끼우시는 방대로 끼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위쪽에서는 다시 망토를 끼워 주시는데 이번엔 밑으로 내려가게 하는 게 아니고 위로 올라가게 너무 좁아 자 이렇게 끼워 주셔서 위로 올려 주신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자 머리 끼워 주시면 아이고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망토 밑으로 내리는 것처럼 위로 올려주시면 되는 거니까 별로 어려울 건 없고요. 저게 하나로 붙어 있는 경우가 있죠. 그 레고 미니 피규어 시즌 제품에서 그런 게 종종 나왔었는데 요건 두 개이기 때문에 별로 어렵거나 헷갈리진 않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캐릭터고요. 자 손에다가 녹색 보석 다이아인가 보석인가 슈퍼맨을 괴롭히는 크립토나이트는 아니고 자 이렇게 들고 있는 제품입니다. 자. 꽤 독특한 느낌으로 생겼는데요. 초록색 괴물, 헐크를 보는 듯한 느낌도 살짝 들기도 하네요. 자, 망토를 달고 하늘 높이 슈퍼점퍼를 타고 날아가 봅시다. 자, 슈퍼점퍼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런 것도 있었네 했는데 요즘은 짝퉁들에서도 뭐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자, 그러나 또 다리가 안 들어가시나요? 들어가 주세요. 이렇게 껴주시고 자 슈퍼점퍼 점퍼 준비 처음에는 제가 이것만 위에만 날아가는 줄 알았는데 자 슈퍼점퍼 점퍼 넘어가자 자 어우 잘 날아가네요 자 이런 제품인데 아마 국내에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 다음 들어오시면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정의를 위해 싸우는 멋진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가자 지구인을 구하라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내가